6살 어린이가 자기 집 거실에 놓인 소파에 앉다가 발목이 찢어졌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소파 밑에 날카로운 부품에 베어서 피부 봉합 수술까지 받았다는데요. 제보 내용과 업체 측 얘기까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할머니 댁을 찾은 6살 A군은 소파에 앉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가 다가가 A군을 살펴보니 발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많이 울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여기가 거의 다 젖을 정도로 출혈이 심했고. 신경과 근육을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 뒤 피부가 6cm 정도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A군이 다친 이유를 찾다가 금속으로 만든 소파 다리 부품에서 거칠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발견했습니다. A군 부모가 제조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직원이 직접 찾아와 해당 부품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면서 하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지역에서는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며 가져온 다리 부품도 날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애호박입니다. 이렇게 대고 긁어보면 껍질이 벗겨질 만큼 다리 표면이 날카롭습니다. 바로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국내 유명 업체가 만든 이 소파는 지금도 30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취재진에게 문제가 된 다리 부품은 납품 업체가 만든 것이며 하자는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완전 날카로운 하자가 아니냐.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정도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만져가지고 알잖아요. 업체 관계자는 부품 생산 과정에서 마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둥글게 말린 모양으로 부품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